어저께 자기 그 PHP 파일이 동작을 안 하는 거는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오류가 있어서 동작을 안 하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서브라임에 연결을 안 해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가 느려요. 실행 속도가 느린데 이걸 쓴 이유를 알았어. 이게 에러를 잡아줘. 빨간불. 이것 때문에 이걸 쓰고 있었어.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근데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우린 뭐 간단하게 쓸 거니까 뭐 이런 거 안 빼뜨리고 잘 쓰면 돼요. 근데 이거 나는 연결이 이걸로 돼 있어서. 자 어쨌든 간에 어저께 이런 코드를 갖다가 붙여넣어서 인서트 문이 동작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편해요. 변수나 이런 것도 그냥 넣으면 돼. 그냥 플러스 이런 걸로 연결 안 하고 넣으면 되고 변수 선언도 필요 없고 이거 그냥 복붙하시면 돼. 이 코드를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get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받겠다면 이게 이제 포스트가 되면 돼요. 포스트 엄청 편하고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get 방식으로 파라미터로 받을 거니까 이렇게 쓰고 OK 에러 뭐 이런 거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고 그리고 DB를 보면은 수원 맞대. DB에 잘 들어가는 거 어제 확인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DB를 잘못 만들었어. 우리가 제약을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복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 유저인데 DB를 잘못 만들었어. 유저인데 내가 어제 인서트를 한 번 더 눌렀지. 하나가 또 들어왔어. 똑같은 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물론 코드에서 그걸 걸러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넣어라 라는 거를 막 코드로 막 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DB에서 제약을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만든 DB라서 구조를 어디서 바꿔야 되냐. 어디서 바꿔야 되지? 변경? 자, 구조를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메일 같은 게 유니크해야 되거든. 그쵸? 이메일은 유니크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좀 하나 지우고요. 이거 하나 지우고 공백도 들어가네. 이것도 막아야겠어.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게. 공백도 안 되고 이것도 안 중복도 안 되게 일단은 잘못 들어간 거 지우고 그다음에 자, 이메일 주소는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인덱스 기본값 안나. 여기 없네. 고유값 요걸 어떻게 줘야 되냐? 중복되지 않은 거. 이걸 어떻게 줘야 돼?
어떻게 줘야 되냐? 인덱스 기본 인덱스 이거 체크하고 이거 이건 뭐지? 아이디 아하하하하 그리고 나 아니고 응? 어디서 하는 거지? 다른 데 있나? 테이블 작업 이건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뭐지? 유니크 설정을 어떻게 아 이건가? 하는 거냐? 새로 만들어? 유니크. 유니크가 없네. 고유값 이걸 하고 싶은데 알터 테이블 유저의 그 이메일 키 랭스 이게 텍스트 타입은 유니크한 설정이 안 되네요. 아예 다 바꿔야겠다. 바차로 바꾸고 길이는 이메일 최고 길이가 이메일 맥스 이메일 최고 길이가 250글자 그리고 닉네임 패스워드 얘는 되겠지? 얘를 구역가 안녕하세요. 됐나? 됐나? 어쨌든 요거 찍어가지고 고유 값을 눌러가지고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해보면 되지.
어? 이상하다. 기본. 이거 아니고. 지금 이메일도 고유 값으로 지금 설정을 했거든요. 이거 눌러가지고 설정했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동일한 이메일을 다시 한번 인서트를 해보면 되는데, 어저께 여기 주소창에다가 막 썼잖아요. 그거는 불편해. 그래서 이제 포스트맨 그때 깔았잖아요. 포스트맨으로 하는 게 편하죠. 포스트맨으로 포스트맨으로 이제 주소를 수원 스마트 앱 smartapp.iptime.org 테스트 분석2의 insert.php 요 주소에 이제 파라미터 뒤에 쓰는 거는 요 파라미터 버튼 누르시면 여기다가 어딨냐 파라미터를 딱 누르면 여기 키는 뭐였지? 이메일 여기다 이메일 여기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이메일 abc 이게 편하죠. 그리고 닉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 됐거든요. 샌드 하면은 에러. 이거 이제 중복된 거를 넣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 그 자바 앱 우리가 앱 쪽이죠. 앱 쪽에서 에러 체크를 최대한 피하려면 DB 쪽에서 이런 제약들을 잘 걸어주면 편하게 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백이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공백 들어가는 거는 앱 쪽에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약을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널을 허용하냐 안 하냐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 널 값은 허용을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은 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공백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공백까지는 이 DB 쪽에서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쏘기 전에 파라미터가 공백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하고 써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거 쏴보지도 않았죠? 쏴봤어요? 안 쏴봤잖아. 여기 쏜 사람 건 여기 다 들어있어. 쏴보지도 않아서 한번 쏴봐요. 쏴보고 이제 업데이트, 델리트, 쿼리. 자 이렇게 쏜 거를 검색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치트키가 있죠. 쿼리 쿼리 코드를 보냈어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어디다 하냐면 자, 파일질라 자기 거에 들어가서 파일 하나 만들어요. 이거 쿼리거든요. 새 파일 만들기 쿼리 qury.php 하나 만들어서 자기 거에다가 하세요. 쿼리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기 거에다 쿼리.php 만들어서
묻혀 넣으시면 됩니다. 쿼리점. 뭐 이름 아무거나 주시면 되는데 저는 쿼리라고 줬어요. 혹시 뭐 대문자 주면 안 되거나 이런 거 있나요? 관계 없어요. 응, 대문자 줘도 돼요. 이 앞에 접속 부분은 그 앞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뭐였지? 접속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 나머지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쿼리가 요거예요. 쿼리가 셀렉트 별표 프롬 유저.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오겠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주는 게 MySQL 쿼리. 요걸로 실행을 한 결과를 리절트라는 변수에 담겠다. 이 결과는 어떤 게 담기냐면 몰라. 아무튼 담겨. 담겼고 자, 여기서 유저라는 어레이를 만들겠다. 어레이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예요, 이게 유저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절트를 계속 뺑뺑이 돌면서 한 줄씩 꺼내겠다. 약간 그 포이치 같은 거예요. 포이치. 리절트는 쿼리 같은 거예요. 쿼리. 아, 커서. 안드로이드의 커서. 커서 같은 거 하나씩 이동하면서 하나씩 꺼내는 커서를 한 줄씩 빼내가지고 row라는 변수에 담아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이 유저가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리스트인데 지금 이게 뭐하는 코드냐면 array를 또 만들어서 이 유저의 자식으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를 반복하는 코드고요. 그러니까 어레이를 또 만들어. 근데 어레이가 우리 안드로이드 자바 이런 거는 그냥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잖아요. 인덱스 번호가. 근데 얘네는 인덱스를 이렇게 이름으로 줄 수가 있어. 인덱스를. 약간 맵 같은 느낌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어레이인데 닉네임의 인덱스에는 로우에 있는 닉네임을 넣어라. 로우에 있는 닉네임을 넣어라. 그리고 이메일 인덱스에는 로우에 있는 이메일을 넣어라. 뭐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어레이 리스트 안에 어레이 리스트를 넣은 겁니다. 쭉쭉쭉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객체 모델 같은 느낌이죠. 그게 이제 배열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요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 있을 거고 그거를 자, 요 헤더 요거는 뭐냐면 웹 통신에는 헤더와 바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바디에 있지만 정보는 다 헤더에 있어. 근데 이거를 자, 요거 이제 내가 JSON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청한 사람한테 요청한 쪽에다가도 이거 JSON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요걸 넣어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건 JSON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넣어도 뭐 상관없는데 넣었어요. 넣고 여기 에코 출력. 출력을 하는데 이 유저에 담긴 것들을 JSON 언더바 인코드 함수를 쓰면은 JSON 형태로 예쁘게 뿌려줘요. 그러니까 array를 JSON으로 바꿔줘. 그러면서 인덱스가 키처럼 되고 여기 이제 들어있는 값이 값으로 돼서 이게 뿌려주고 이거는 이제 SQL을 다 쓰면은 메모리 해제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드를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쿼리. 자, 쿼리는 어라?
나 방금 하던 거 어디 갔지? 어? 지워졌네. 수원 수마 테스트 분석 2 분석 2 한번 했던 거는 이렇게 세이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여기에 등록이 돼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쿼리 PHP 그냥 자 얘는 그냥 실행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DB에 있는 정보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이슨 배열 형태로 쭉 오죠. 누가 또 공백을 입력했네. 그 사이에 어쨌든 공백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자 막으려면 여기서 막아도 되겠다. 인서트에서 공백이 있으면 왁구를 좀 수정을 해볼까? 여기서 막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if 이메일이 공백이거나 비교 늦는 되나? 아 잠깐만 늦는이 되나? 늦 되겠지? 공백이거나 닉네임이 공백이거나 패스워드가 아니 뭐니 이거 업데이트 패스워드가 공백이면 에코 에러 아니면 이걸 해라 그렇게 하면 공백일 때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저장 올리고 되겠지? 되나 안 되나 확인만 좀 해볼게요. 인서트 PHP 아무것도 없이 날리면 에러 이제 공백은 안 들어가네. 공백 처리는 PHP 단에서 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DB에 해주는 애가 최대한 제약 만들어주고 PHP 부분 하는 사람이 최대한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서 써야죠. 사실은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제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쪽 코드 짜는 사람이 요런 거를 사실 요렇게 하면은 더 좋지. 오케이 에러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변수를 만약에 리절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왁구를 오늘 다 수정을 합시다. 리절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리절트를 에코 제이슨 형태로 이제 리절트를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이제 OK를 했을 때는 어레이 이렇게 해도 되나? 되나? 아 모르겠다. 잠깐만. 오케이. 이런 게 그런 문법이 되나? 잠깐만. 모르겠어.
찾아보자. PHP 제이슨 오브 뭐라고 해야 되지? 오브젝트. 잠깐만. 제이슨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꺽쇠가 array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result ok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result code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하면 에러 이거는 뭐 200 이거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포스트맨에서 인서트를 딱 했을 때 자 요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그냥 OK 에러가 아니라 제이슨 형태로 출력을 바꿨어요. 지금 이제 결과는 에러인데 코드는 300.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정하는 거지. 우리 에러 코드를 정합시다. 100번이면 뭐 성공이고, 뭐 200번이면 뭐 쿼리가 실패한 거고, 300번이면 뭐 빈값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정하는 거죠.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리절트 코드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단다든지 이거 한 줄씩 내릴까 설명 뭐 디스크립션 뭐 이런 거 달아가지고 뭐 빈 값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립션. 이거는, 뭐, 쿼리, 실패.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성공. 이거는 뭐, 짝이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게 좋죠. 보냈을 때 빈 값이 있어서 안 들어간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코딩을 할 때 요 왁구로 수정을 해서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왁구는 와꾸가 처음 발전하네 이번 기수에. 근데 이제 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아 근데 이것도 뭐라 그럴까? 기존의 와꾸는 그냥 냅둬야겠다. 이거 추가로 좀 더 진화된 와꾸다라는 거. 이게 뭐지? 이게 인서트죠? 진화된 인서트. 현업 나오는. 네. PHP까지 저희가 다뤄야 되는 능숙하게 다뤄. 지금 그 두 분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서비스를 개발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네. 서버를 쓰지 않는 앱을 의뢰할 일이 거의 없어요. 서버 무조건 써요. 그러면 서버랑 뭘 하려면은. 최소 이런 거
툴을 쓰긴 써야 돼. 뭘 쓸 건지는 정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버를 쓰니까 서버에 DB 그러니까 DB도 서버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서버를 쓴다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DB에다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 근데 걔를 쓰려면 걔랑 만나게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DB랑 만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만 배워서는 계산기 정도밖에 못 짠다. 계산기나 짜고 그냥 폰에 있는 사진이나 보고 그걸 확장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확장을 하려면 계속 무조건 공부해야 돼. DB 당연히 해야 돼요. DB. 가서 서버 못 쓰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서버 쪽 언어도 뭘로 해주세요라고 결정을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유지 보수 때문에 많이 쓰는 걸 하길 원하더라고. 그래서 JSP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바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하기가 좋은 것 같고 PHP는 잘 모르겠고 산업에서 어쨌든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언어가 뭐가 되느냐만 달라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아. 이 언어만 바뀔 뿐이야. 언어만. 중간 단계. 그래서 인서트가 좀 복잡해졌는데요. 어쨌든 요런 거 나도 그냥 저장을 해놔야겠다. 하나. 진화를 시켜야지. 그 배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배움 지쳐진 것 같아요. 지쳐진 것 같아요. 뭐가 지쳐졌어? 엄청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일단 녹화 끕시다. 녹화 끄고 나 토요.